기본적으로 이그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 전체가 다섯 개를 좀 구성되어 있죠. 리뷰 한번 해보면 파트 1이 어떻게 돼요? 예. 남자가 물어보면은 이제 남자가 말을 하면 여자가 ABCD 대답하는 거. 이게 10문제 나왔고. 파트 2는 남자가 말을 하면은 여자가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 남자가 또 말하면은 여자가 A, B, C, D로 물어보는 형태. 이게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파트 3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자가 말한다. 똑같이 남자 시작할까? 남자가 말한다. 여자가 대답한다. 남자가 말한다. 여자가 대답한다. 남자가 말한다. 여자가 대답한다. 세번 돌아요. 이게 3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이거는 이제 문장 완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주제나 코렉트 이런 걸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뭘 챙겨야 된다? 3, 5, 2 패턴을 챙기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 23번까지가 메인 토픽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번부터 28번까지가 코렉트죠. 그리고 29번에서 30번까지가 인퍼런스 퀘스천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파트 3 같은 경우가 이제 다섯 개 청해 중에서 가장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논문 일단 목표는 다 맞는 걸로 세워놓고서 공부하면은 되겠고요. 물론 뭐 쉽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그 파트 4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31번부터 36번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얘는 2, 3, 1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 3, 1은 어떻게 됩니까? 메인 아이디어 두 문제, 그리고 코렉트나 디테일 퀘스천이 세 문제, 인퍼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파트 4부터는 뭐가 나오나? 이거는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는 모놀로그예요. 모놀로그이기 때문에 노트테이킹의 방식도 계단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예, 계단식이라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라이팅을 하죠. 라이팅을 하면은 지문의 구조 자체가 토픽을 이야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할때 조금 칸을 띄어갖고 두 번째 줄을 쓰고, 그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쓸 때는 칸을 더 띄어갖고 쓰고, 이게 이제 보면은 점점 말이 되라고 계단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노트테이킹 하면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모놀로그의 스타일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파트 5에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얘는 37에서 40번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구성은 1, 2, 1이에요. 1, 2, 1. 한 문제는 메인 토픽, 두 문제는 코렉트나 디테일 퀘스천, 나머지 한 문제는 인퍼런스 퀘스천이다. 다만 이 문제의 구성이 37번이 메인이고 38번, 9번이 코렉트고 40번이 인퍼,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시험 봐보니 말씀드린 대로 37 메인 아이디어, 8, 9, 코렉터 디테일, 그리고 40번에 인퍼,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최근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37번, 8번이 코렉트, 인퍼가 나오고 39번, 40번이 이제 메인이랑 코렉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문의 길이도 원래 뒤에 갈수록 길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문의 길이 또한 앞 문제가 길고 뒷문제가 더 짧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파트 3나 4 같이 이렇게 문항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제 형식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걔네가 실수로 뭐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시험 본 경험에 의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걸 전략 뭐라고 돼 있나? 파트 4를 잘한다.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파트 4 자체가 파트 5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파트 5는 파트 4랑 비교했을 때 길이의 차이가 납니다. 길이.
길이의 차이가 나고, 어휘수를 세어보니 대략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 4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파트 5다. 자, 그리고 문제는 항상 주제와 세부가 섞여 나온다. 당연히 이제 이 세부라는 항목이 뭐가 들어가냐? 그 인퍼런스 퀘스천, 그게 지금 들어가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을 충분히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 테이킹이라는 거는 어떤 거? 계단식으로 적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챙기시면 돼요. 혹시 계단식에 대한 예시가 선생님이 어려우신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이에 어떠한 진에 대해서 묻는 것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네. 그다음에 그 뒤에 ABCD로 맞춰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